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부터 나냐 무쇠를 녹이는 쇠 풀무 애굽에서 신명기 4장 20절이나 왕상 8장 51절이나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볼 때 400년 30년 동안 애굽에 마치 쇠를 녹이는 풀무불 같은 데서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로 끄저문에서 광야 지날 때까지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던 저희들 평강교회 당회장이야 전 개혁자와 직원들과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눈 할 것 없이 교회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 뱃속에 있는 애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죄가 틈 못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의 생각도 못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성령 부르고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가정마다 아들, 딸들, 임마누엘 사랑하는 아내, 손주, 사위, 며느리, 조카까지 모두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서 이번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실 때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임마누엘의 방이 밤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 들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